촌철의 동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깊은 밤 천만사를 다 뒤로 미루신 채 걸음보다 당혹한 마음 앞세우시며 로전사를 찾으신 겸예하는 원수님. 원수님을 뵈없는 순간이면 남다른 감격과 격정으로 가슴 설레이며 너무 기뻐 두 손부터 내밀던 로전사. 허나 이날만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야속하게 침상에 누워만 있었으니 오랜 병안으로 수척해진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은 참으로 쓰리고 아프시었습니다. 동무들, 정말 다른 방도가 없겠소. 너무도 안타깝고 괴로우신 마음 누를 수 없으시오. 혹시라도 깨어나지 않을까 그 간절하신 마음으로 의사들에게 거듭 물으신 그 말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전사를 마음속으로 찾고 또 찾으시며 최대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오늘 밤 자고 나면 좀 더 기다려보면 그러면 꼭 그가 눈을 뜰 것만 같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원수님. 현철에 그 이름만 불러봐도 장군님 체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워 마음 든든해지시던 로전사. 그처럼 아끼고 존경하시던 로혁명가의 고귀한 생애에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이어주시려는 듯 오래도록 전사의 머리맡을 떠나지 못하시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세월을 사랑과 정을 다해 보살펴주시고 기적의 힘을 주어 죽음의 고비에서 몇 번이고 일으켜 세워주시었던 현철의 동지의 생이 의학적 힘으로 더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도 당황해 하시며 또다시 병원으로 달려오신 원수님이시었습니다. 현철의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그렇게 정을 나누다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금시라도 찾으면 일어나 반길 것만 같아 귀 기울이면 언제나 힘이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어준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릴 것만 같아 그 이름 안타까이 불러보시기를 그 몇 번. 한 나라의 수령께서 한 전사의 마지막 운명의 시각을 지켜주시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같이 뛰어다니던 그가 고령의 몸에도 자신께서 걱정하는 문제를 한 가지라도 풀기 위하여 심혼을 깡그리 썼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곁을 영영 떠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오.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었지만 그래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시었습니다.
떠나간 전사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정녕 모르시는 바 아니었건만 단과 수령을 위하여 불같이 고동쳐온 충직한 혁명가의 생애 박동을 한시라도 담은 한 초라도 더 이어주시려 얼마나 마음 쓰신 것입니까? 현철의 동지를 잃은 것이 그토록 비통하시어 옥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홀로 이겨내시던 우리 원수님, 하늘도 감복하여 머리 숙일 숭고한 동지애와 고결한 보도구이리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초월하여 10년이라는 귀중한 생을 더 안겨주시고도 그처럼 사랑하신 혁명 전우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끝내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애석하시었습니다. 평범한 전사를 정을 다해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며 인생을 값높이 빛내어주신 것만도 더없는 영광인데 오늘은 이렇듯 운명의 마지막 시각까지 지켜주신 원수님의 그 정에 더더욱 목매이며 격정의 눈물을 뜨겁게 쏟은 가족들, 그들의 모습에서 믿기 어려운, 믿고 싶지 않은 상실의 아픔이 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가슴을 파고드시어 미어지는 비분을 금치 못하신 원수님이시었습니다. 이 순간 가장 사랑하는 혁명 전우이자 친근한 동지를 잃으신 우리 원수님의 심중이 남편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혈육들의 마음보다 더 쓰리고 아프신 줄 이들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길을 가는 현철의 동지를 잘 보내드리자고 현철의 동지를 잃은 아픔을 무엇으로 가실 수 있으랴만 마지막 길이라도 잘해 보내드려야, 그래야 비통한 마음이 다소나마 진정될 것 같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의 성의와 도리를 다해 장례 행사를 잘 준비하자고 하시며 장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고 떠나가는 현철의 동지를 꽃속에 모시자고 하시며 장의식장을 꾸리는 사업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해주신 원수님. 나?